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보경제TV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허브리핑을 영상을 따로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 갖지는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오미크론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을 때 변동성이 있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됐을 법한 영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할 때 그리고 내일을 대비할 때 좀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보면은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성장 전망이 대폭 하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괜찮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1년 넘게 오르던 D램 가격이 뭐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하락 신호탄의 분석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오래된 거죠. 이거 언제쯤 뉴스죠? 12월 1일인데 지난달 처음으로 떨어지자. 일단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리포트에서는 이미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충분히 주가 반영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D램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해도요 늘어났습니다. D램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 D램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PC 시장 이런 쪽에 좀 매출이 컸기 때문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D램 가격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머지않아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PC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PC 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기서 물량이 줄어들어도 여기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시장에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요 내용을 좀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읽어보면은 최근 D램 가격 하락으로 시장이 업황 고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는 큰 타격이 주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D램 가격이 당분간 조정을 거친 뒤에 내년 2분기부터 반등한 꼴로 점쳐진 데다가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이 재고 관리에 전력을 기울인 덕분에 과거처럼 공급 과잉에 따라서 가격 폭락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근거로 내오고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연간 메모리 매출 전망치가 82조 원 정도로 올해보다 7.8%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하락하지만은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소 줄겠지만은 D램 전체 판매량은 20% 넘게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팔아서 적자를 메꾸겠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D램 매출은 다소 줄어도 NAND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 전체 연간 매출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한 45조 원 정도가 넘어설 거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업체 반도체 재고 감소하면서 SK하이닉스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트 업체들의 재고 감소는 메모리 업종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재고가 현재의 낮은 수준, 그래서 1.5에서 2주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재고 축적을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말뜻은 뭡니까? 그 말뜻은 재고 축적을 위해서 서두르서 뭐 매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메모리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형 PC 및 서버 중심의 수요 개선 기대가 함께 뭐 D램 현물 가격은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세트 생산 개선으로 세트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는 감소하며 메모리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EUV라는 장치를 뭐 기기죠 이런 거를 설치해 갖고 뭐 최첨단으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씩 지난달하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고,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중국 시장에서 진행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맞다 몇 년 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뭐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정말로 몇 년 뒤에나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4% 넘게 올라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2% 정도 움직였는데, 그동안에 하이닉스는 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했는데 오늘 좀 큰 반응을 좀 보여줬죠.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하이닉스는 외인이 매수 물량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죠. 예, 조금 나오고 기관이 들어오면서 양봉의 모습을 형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수급은 뭐 투신도 연기금도 아닌 외인 물량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터지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을 때까지 놓기 전까지는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 3일 정도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추세를 뭐 이탈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게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습니다. 허브리핑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안에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오미크론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돌아와 보는데, 그리고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